태양광 시설을 분양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던 업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는데요. 경찰이 소재 파악과 함께 체포에 나섰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수백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전주의 한 태양광 분양업체. 업체 대표의 방 유리문은 하얀 종이로 가려진 채 굳게 잠겼고 텅 빈 사무실은 직원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안 나오지. 좀 됐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업체의 대표 53살 A씨. A씨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개통이 중단됐고 거주지에서 아내와 함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제가 취재를 해서 이제는 뭐 이제 저 검거를 해야지요. 뭐 여태까지 통화가 되다가 오늘부터 이제 도주를 한 거니까요. 잠적한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 부대표는 혐의점이 인정되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잠적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간부터 견제하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었고 구속수사조차 안 했다. 그것조차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많이 객관스럽습니다. 도주 행각까지 벌이며 끝까지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 경찰은 뒤늦게 A씨의 소재 파악과 함께 체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